참고해주세요. 가수 박서진 군입니다. 박수! 춤춰도 돼요. 힘을 더 울어보라래. 세월가 잊혀질까 비싼 기계가 있어가지고 계속 나오다 보면 다치거든요. 아이고, 요 요거 좀 옆으로 치워야 될 것 같은데 모니터. 아이고, 아이고 감사. 아니 근데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느린 거 할 때 누나가 춤췄어요? 세상에 느린 거 할 때 춤추는 사람도 처음 봤지만 그렇게 춤추는 것도 처음 봐가지고 웃음이 터졌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날씨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덜 추운 것 같아가지고 공연 보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난로도 피워주시고, 아이고 뭐 이렇게 진짜 황금 같은 일요일에 얼마나 할 일들이 없어서 여기 다 오셨는지 모르겠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계속해서 이번엔 제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러미러 들려드릴게요. 박수만 해주세요.
사람 무시하고 베이스는 사람 받고 많이 모이셨어요? 나 또 문 날리고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인 거 처음 봐가지고 아 감사합니다. 고생하시는 의용 소방대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아 그리고 공연 관람하시다 요거 쇳덩어리 있잖아요. 이렇게 솟아나는 거 그거 옆에 계신 분들 조금만 주의해서 있으셔야 돼요. 만약에 이게 잘못하다 무너지면 다 같이 요단강 건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 조심해서 있으세요. 아유 그리고 이렇게 밝은 표정을 하니까 세상에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꽃감은 다들 사셨어요? 네.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꽃감을 사가지고 가서 먹어보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게 너무 달지도 않고 이렇게 딱 적당한 게 몇 개 먹었을 때도 이물감이 없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갈 때도 안 사신 분들은 갈 때 한 개씩 구입해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신이 나니까 이 신이 나는 거를 주차하면 번걸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한 곡 한 곡 들려드리지 말고 여러 곡 묶어가지고 메들리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? 네! 내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사람 많은데 몇 명은 흥을 주체 못해갖고 누나는 이렇게 무대 위로 올라갔고 춤을 몇 명만 무대 위에서 춤을 출까요? 앞에서 춤을 추면 왜냐면 다 뒤에 안 보이니까 누나 올라오시고 아까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누나 이상한 춤 추나 누나 그 보라색 누나 그 누나 아까 그 춤 한 번만 그리고 남자분도 한 번만 올라오자. 그 형님 그래 2대2로 이제 춤추는 2대2 두 분 결혼하셨어요? 결혼 안 하셨어요? 갔다 왔어요? 이거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12개 12개니까 4명이서 몇 개씩 할래야 되지?
세계 불금속. 아 세계식 가능해. 그러면 이거 끝나면 세계식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준비됐으면 갑시다. 해가 저물다 쉬지 말고 꿈의 어른 꿈의 어른 양천이 찾아가더라. 아주 잘 뽑았네. 유명한 구석인이 올라오더라. 나를 해가 전는 얼씨구 쉬지 말고 쉬지는 말고 붙잡고 기름으로다 물에 비친 물에 비친 양천이 찾아가더라. 부담스러워 죽겠어요. 저기 보고 왔네. 돌아온다. 내 사랑 슬픔이 더지 모르고 서쪽 하늘 문득 새도 새겨드는 바람에 떨어지 꽃냄새가 나를 위해 다같이 가야 해. 찾아 바람에 더 큰 소리로 소리 찾아 바람에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. 나이는 18 누나 끝났어요. 앵콘. 아유 감사. 아 감사합니다. 두 분은 부부세요? 오늘 처음 만나신 분이세요? 아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잘 노세요? 시의원님이세요? 제가 시의원님. 아유 근데 이거 선물 가져가셔야 되는데. 아유 이거 저. 아유, 감사합니다. 나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. 감사합니다. 아유 복 받으세요. 아, 근데 이거 또. 나눠 먹으면 또 그렇잖아요. 다 갔어요? 나 형님만 달라고요? 사진 한 장요? 찍어요, 찍어. 감사. 아유 근데 누나랑 누님 두 명은 드려야 되는데. 내가 옷이라도 벗어 드릴까요 이거?
아니 내가 져야지 누나가 좀 어떻게 그 됐어요. 응. 형님. 아, 저, 하나 이거 드릴까요? 이거. 내가 진짜 웬만해서 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젊은 누나가 오니까 이거 안 드릴 수가 없네 진짜.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네. 76살인데 그렇게 정정하신. 아이고 감사. 어. 아이고 76. 근데 누나. 누나 내가 드릴 거 놓고 내 얼굴이라도 한번 보세요. 아니 근데 진짜 안 드리면 안 되는데. 이거 내가 받은 건데 물이라도 하나 드릴게. 그렇게 춤을 신나게 췄었는데 아까 부부 아니에요? 꽃감 받아가신 할아버지? 너무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. 제가 다음 내년에 와가지고 더 벤츠 한 대 드릴게요. 벤츠.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뭐. 마지막 곡으로 강원도리랑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감사합니다. 지금 이게 가서 될 일이 아니야. 지금 네 지금 저 다음이 방송이 또 있는데 뭐 일단 내가 꽃감 한 박스 드릴 테니까. 아, 네네, 왜냐면 지금 거기 있는 사람은 거기 여기 사람들 죽어. 아. 그러니까 저기 한 곡만 더 부탁합시다. 아, 한 곡. 네. 그래서 이번에 그 대신 우리 박서진 씨가 바빠서 가야 되는데 노래 한 곡 더 불러주는 대신에 제일 박수 많이 치시고 함성 보내주신 분은 내가 오토바이 한 대 드릴게요. 아니 근데 내가 반바지 입었다고 불쌍해 보이세요?
아니 돈을 계속 줘가지고 이거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. 아이고 진짜 이런 거 주지 마세요. 부담스러워서는 진짜 못 받아요. 그리고 이런 거 잘하니까 이쁘고 잘. 아니 그래도 안 받. 아이고 이거. 아이고 둘이 충돌 사고가 나셨네 세상에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. 그래 이럴 줄 알았지. 의용 소방대가 이거 사람 막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는 척을 하고 있잖아. 우리 서진 씨, 네. 아, 마지막 지금부터 춤은 추셔도 괜찮은데 네. 우리 서진 씨하고 악수할 때는 빈손으로 안 됩니다. 갑시다. 절대 빈손으로 안 되고 그냥 돈 주지 마세요. 그냥 손에 차고 있는 거랑 목에 끼고 있는 걸로 주세요. 그냥. 절대 마지막으로 사랑의 테스트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박수! 소리 한번 질러보 가자. 감사합니다. 예, 박수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